불가에서는 견성 체험 후 시비 분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무관정진을 하면서 초기 보임 혹은 보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영체마을은 왜 견성 체험 후 무관정진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든 형식에 매이면 안 되는 거야. 무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거든. 오히려 무건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 현대는. 자, 현대는 참을 일이 얼마나 많아. 옛날에는 참을 필요가 없었던 경우가 많지. 특히 원시 부족 뭐 이런 데로 가면은 뭐 누구 눈치 보고 참을 게 없는데, 현대 사회는 말 잘못했다간 당하고 자기 감정 잘못 표출했다 당하고 아우, 다 참는 애고예요. 다 꾹꾹 참아서 자기 표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발산하고 표현하는 게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무거운 어떨 때 하냐면, 조절이 안될 때, 감정이. 계속 발산해야 되고, 계속 항의해야 되고, 그거를 수시로 발산하고 막 이래야 되는 애고. 과잉 행동 장애아들은 무거운커녕 가만히 있는 것도 못 하잖아. 이런 경우에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말을 안 하면 살 수가 없고. 그 말하는 놈이 누구냐면 엄청 두려운 애고지. 죽을까봐 두려운 애고가 두려움 안 보려고 계속 말을 해. 그럴 경우에 딱 무건을 하면 공포가 올라와요. 이런 사람들이 무건을 시켜. 죽음의 공포 올라와서 그 애고를 죽이려고. 근데 현대인 같은 경우는 하도하도 참았기 때문에 주로 풀어내기, 우리 같은 경우는 풀어내기를 많이 시키고, 무건 수행은 보면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만 여기다 무건 이렇게 하고 하지. 그거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이걸 안 느끼려고 해. 그러니까 그 두려움 느끼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불가에서 아마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건 옛날에 깨달은 스승이 그랬을 거야. 견성을 하고 나면 엄청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본래 자리를 딱 보고 깨달음이 뭔지를 아는 순간, 본래를 봤을 때그 순간은 되게 환희롭지만 조금 있다가 바로 알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공포가, 이 에고를 말로 할수 없지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나 같은 경우는 너무 무서워서 포기하려고 그랬어, 깨달음을. 나는 내가 그런 마음 올라올 줄 몰랐거든요. 남자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여자야. 자식도 포기하고 돈 닦겠다고. 그래서 뭐 어떤 것도 날 가로막을 수 없다고 느꼈는데, 내가 실체, 만물의 실체를 견성을 딱 하고 나서는 아, 이제 알았어. 만물과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암흑의 여자는 이제 흔적도 없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영원히 다시는 나라는 존재로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받고 싶은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 흔적도 없이 존재하지도 않아. 근데 막이 소멸의 공포가 올라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때 수행하고 1년인가 2년 됐을 텐데 슈퍼마켓 가다가 도망가려고 했어. 이거 공부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죽는 거, 그럼 나는 없는 거야? 그럼 내가 태어난 적도 없고, 그럼 내가, 영원히 나는 없는 거야. 난난 적도 없다는 건 그때 알았어. 죽을 일도 없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온 만물, 천지 만물과 하나니까 되게 좋은데, 그거만큼 두려움의 공포가 극심하게 올라와서 한몇 달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무건 수행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뭐라고 말도 할수 없는 약자가 돼서 이러고 다녔거든. 그래서 지금 질문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스승들도 그게 견성을 하면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니까 그거를 안 느끼려고 말을 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떠벌려. 내가 이렇게 견성했다고 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안 보고. 이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느끼게 하고, 그렇게 집착 쓰면서 잘난 척하고 우월이로 안 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지금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건 수행을 시켰던 거지. 그 죽음의 공포가 정말 아직도 생생해. 그때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 이거 너무 무섭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야. 근데 왜 경전에 보면 나오잖아. 마지막에 깨달음은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다는 거, 그쵸?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을까봐 벌벌 떠는 그놈, 에고가 핵심체거든. 근데 그게 탁 뜨는 게 견성 이후고, 또 하나 여러분을 보면, 내가 보면 장벽 하나를 넘으려고 할 때, 어떤 자기 마음을 인정 안한 가해자 에고를 하나 죽이려고 할때 그게 떠. 두려움이 뜨면서 그걸 안 느끼려고 고집부리면서 내가 느끼게 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 그러니까 낙오도 되고 딴짓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에고를 빨리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놈을 그냥 안 느끼려고 하는데 안 느끼고 내비두면 이 죽을까봐 두려운 에고가 집착을 쓰죠. 집착 쓴다는 건 마음을 안 보려고 한다는 얘기야. 세상에 가서 돈 벌고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이렇게 놀려고 하니까 그래서 살아나려고 해. 에고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죽음으로 집어넣는 한 방편으로 아마 무건수행을 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무건수행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현대인은 내가 보기에는 풀어내기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무시하는 마음,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나의 열등한 마음, 벌레처럼 수치스러운 마음, 남들이 알면 버림받을까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풀어내기. 수행이 된 다음에 무건수행도 그렇게 죽음의 공포로 안 들어가거나 살아날라고 말을 통해서 살 때 하는 거예요. 말하는 놈도 에고고 집착이고 모든 게 다 집착으로 하는데 특히 입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에고들이 있어요. 우리 제자들 중에도 보면 같은 경우에 절대 안 죽으려고 할 때 말을 할 때 그게 느껴져. 그래서 내가 걔가 말을 할 때 항상 지적하는 게 말을 통해서 살아나는 에고가 있을 때 그걸 죽이려고. 그럴 때는 대본 알아. 무건수행을 할 때 괴로움이 엄청 올라오고 이해받지 못한 답답함이 올라오면서 죽음의 공포가 뜨면 아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놈이 요 놈이었구나. 이 두려움과 공포 안 느끼려고 말을 통해서 말하는 놈이 난 살아있지 말하니까 하면서 살아있다고 하면서 나는 알고 보면 내 실체는 죽은 놈도 아니고 산 놈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고 살았다고 하면 산 거거든. 근데 말하면서 살아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놈이지 이렇게 느끼는 놈. 이렇게 내가 보면서 보이네. 난 살아있어. 이렇게 눈으로도 살아있는 걸 확인을 해. 그래서 눈 감으면 애들이 그래서 자는 걸 싫어하는 거야. 죽음으로 떨어지는 걸 아는 거거든. 에고가. 안 보여. 까먹. 그 다음에 말을 못해. 얘기를 못해. 그 다음에 의식으로 내가 막 활동해야 돼. 애들은 살아있다는 거를 강한 살기 집착으로 뭘 만지고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자면서도 얼마나 두시럭거려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막 꼭 커야 되니까 집착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잠을 싫어하는 거야. 잠은 죽음의 상태. 깨어있는 상태 삶에 집착하는 그 활력이 세거든. 어른보다. 노인분들은 잠자는 거 조금밖에 못 자는 게 잠잘 때 죽어있는 상태 죽음의 공포가 뜨는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산 놈도 아니고 죽은 놈도 아니야. 벌써 죽었다고 느끼고 살았다고 느끼고 특히 살아있다고 내가 느낄 때 그리고 죽은 영가들은 다 자기는 죽어있다고 느끼는 에고거든. 죽어있다는 마음이 와요. 우리 천도제일 때 오잖아. 눈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죽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가끔 죽은 영가 중에나 자기가 아직도 안 죽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더만 그 정도의 집착이 몸뚱이 다 사라졌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없는데 살았다는 느낌만 붙잡고 있는 영가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해. 그러니까 무건시키는 거야. 말하면서 늘 나 이렇게 말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그게 깨닫게 되면 그 말하는 놈도 사라져.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말한다는 산놈이 사라져.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입도 뻥끗한 적 없다 그랬잖아. 법문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깨달으면 그 말하는 놈이 사라져. 그렇다고 죽은 놈도 아니고 살아서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삶에 대한 집착이 얘기하는 말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할 때 무건수행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